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NN은 K, Nearest Neighbor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입니다. 뭔가 거리가 또는 가중치가 굉장히 가까운 측정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어떤 집합,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알고리즘이죠. 가장 유사한 K계의 데이터, 이때 K라는 것은 임의로 설정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그 K계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중요합니다.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가장 유사한 K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그 분류된 것을 통해서 향후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K계의 데이터에 대하여 다수결이나 가중합계가 높은 방식으로 유사한 인스턴스를 찾아서 분류합니다. 계속 분류라는 말이 나오죠. 다수결이나 가중합계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특정 분류로 들어가고자 할때그 분류의 집합, 소위 말하는 이 분류의 집합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도가 같다 보니까 ABC 집합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서로 흡수하게 해서 경쟁을 하죠. 이때 경쟁했을 때 다수결이나 가중합계 방식을 이용해서 분류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분류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비교할 게 이제 군집합, 클러스터링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군집합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즉 입력된 데이터의 그 유형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지도학습 계열이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민지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KNN 알고리즘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알고리즘의 한 종류죠. 데이터의 유형을 아는 경우입니다. 유형을 알기 때문에 이 유형과 가장 가까운, K계에 가장 가까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찾아내고 거기에 분류시키는 그런 기법이 결국은 KNN이 되는 거죠. KNN, Naive Bayes, Decision Tree, 그 다음에 지도학습 계열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K라는 게 구성 요소고요.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 집합의 어느 범위까지 비교할지, 저 기존 데이터 그 집합 그룹을 어느 범위까지 비교할지를 결정하는 그 용어가 K입니다. 그 다음에 핑거프린트라는 것은 새로 입력된 값을 말합니다. 뭐 용도도 결국은 데이터 입력의 용도로 쓰겠죠. 그 다음에 명목 변수라는 걸 쓰는데, 빈도를 기반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변수를 명목 변수라고 그러고, 그룹을 분류할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측정하거나 유사도를 측정하는 기법이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언 거리, 말라노비스의 거리, 코사인 유사도. 세 개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언은 다차원 공간에서 점과 점 간의 차단 거리를 말하고요. 말라노비스의 거리는 특정 그룹의 중심값, 그 중심값과 중심값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다 보면 어떤 그룹의 값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뭐 공식까지 쓰면 아주 좋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벡터 간의 유사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룹과 그룹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쓰고, 결국은 지도학습을 통해서 계속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이 데이터에 대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얘는 어느 그룹 소속이야?
그리고 누구야라는 라벨링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KNN에 대한 동작 원리를 끝으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 핑거프린트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와 비교를 하기 위한 준비와 유사 데이터 라벨링을 핑거프린트가 들어오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핑거프린트와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 계산을 하죠. 이때 모든 데이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K계로 설정된 데이터까지 거리를 계속 계산합니다. 거리에 따라 정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집합, 트레이닝 셋에 있는 유사한 개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좀 전에 보신 구성요소에서 명목 변수와 유클리디안 거리, 그 다음에 마할라노비스의 거리,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것들이 이때 쓰입니다. 그 다음에 K를 선정하고요. 거리 중 가장 가까운 K계의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선택된 데이터들의 라벨을 확인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와 라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때 이제 그룹이 경합을 하게 되면 다수결에 의한 매칭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그룹이 경쟁하는 경우에 이제 매칭을 하게 되죠. 이때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가중합계를 이용해서 매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까지 구성요소의 공식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동작 원리도 이런 순서로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편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전도는 별도로 좀 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